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밤. 하지만 그 밤에 우리는 저마다 다른 잠을 잡니다. 수면의 부채는 절대 판가름되지 않고요. 지구 끝까지도 차옵니다. 불면이 3개월 이상 일주일에 서너 번 반복된다면 언젠가 우리 몸은 그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잘 잘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 이 한 알만 먹으면 단잠을 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상시험을 통해서 증명된 것. 그걸 먹으니까 진짜 다 졸린 거예요. 잠을 자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충분한 수면 시간과 양질의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이것. 수면제가 아니라 영양제라는데요. 그 진상을 알아봤습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보내는 잠. 좋은 잠을 자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적정 수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룻밤 자면서 낮에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수면의 양을 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몸이 원하는 만큼 잠을 자기 힘듭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자꾸 스트레스가 주어지기 때문에 수면이 나빠지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있어요. 외적인 요인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어서 리듬이 깨지는 경우와 그다음 내가 갖고 있는 신경과 정신과 뇌과적인 질환이 내 몸의 리듬을 깨뜨릴 때. 문제는 수면 부족이 반복되면 오전에 활성화되어야 할 호르몬이 밤에 과도하게 분비돼 몸 전체가 긴장 상태로 돌입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악순환이 반복되죠. 과도한 걱정과 불안이 있게 되면 몸의 긴장도, 즉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요. 항진된 교감신경은 다시 생체시계를 자극해서 뇌가 계속 깨어있도록 만들게 됩니다. 단기간에 빨리 자고 싶기 때문에 수면에 도움이 되는 뭐 약이라든가 영양제가 있으면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다라는 이제 유혹에 빠지게 되겠죠. 국민 90% 이상은 영양제를 먹어본 경험이 있다지만 수면을 위한 영양제라고 하면 조금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의외로 종류도 다양한 데다 성분도 그 못지않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어떤 성분들일까요? 뭐 음식이든 식물이든 잠잘 수 있는 성분을 이제 뽑아낸 거예요. 식약처가 임상시험을 통해서 증명된 것만 팔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이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모두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이른바 수면 영양제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는데요. 그 인기는 소비자들의 반응에서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관심은 가네요. 자, 두 달째 잠 못 이루던 조재령 씨도 이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다는데요. 이젠 안 먹으면 불안할 정도랍니다. 뭐 야간부터 이제 주간 이렇게 막 교대 근무라 가지고 규칙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잘 못 자더라고요. 뒤바뀐 밤낮에 토막잠만 잤던 그에게 변화가 있었을까요? 좀 괜찮더라고요. 뭔가 내가 좀 잘 자는 것 같고. 아, 정말 숙면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 수면 중 일어나는 신체 변화를 전문가와 함께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영양제를 먹지 않고 잘 때와 영양제를 먹고 나서 잘 때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얼마나 빨리 깊게 잠드는지 뇌파를 통해 비교해봤습니다. 그 결과 작은 차이지만 영양제 섭취 후에 수면 효율과 입면 시간 모두 나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 그렇다면 소문은 사실일까요? 좋은 잠을 위해 선택하는 이 영양제. 그런데 자칫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답니다. 네, 너무들 과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영양제에 대한 과신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앞서 본 검사에서도 소비자들의 후기에서도 분명 효과가 나타났었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정의는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더 증진시키는 목적이나 질병을 앞으로 발생한 걸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갖고 있는 수면장애의 근본 치료제는 아니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병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거라면 영양제가 아니라 수면제로 불렸겠죠. 불면의 원인이 꽤 다양하다는 건 역시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수면 장애가 있거나 심혈관 장애가 있거나 뭐 뇌혈관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야기 듣지도 않고 이것들이 잠을 방해하는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생활 습관, 빛에 대한 노출, 잘못된 수면 일주일의 리듬 이거를 교정해 주지는 않아요. 결국 해결의 관건은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을 없애는 것. 시기가 늦어질수록 좋을 리 없겠죠. 근데 이게 또 계속 먹다 보니까 항상 이 텐션이 좀 떨어져 있죠. 그냥 일상생활하면서 회사 갔을 때도 항상 피곤해가지고 뭐 회의를 하거나 이래도
막 회의 내용에 집중도 못하고. 잠이 안 와서 괴로운 것만큼 잠이 쏟아져 힘든 건 역시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는데요.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잠드는 게 어렵거나 낮에 너무 피곤한 일이 벌어진다면 이거는 단순하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질병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미처 알아채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을 위해 먹는 영양제 때문에 치료의 최적 시기를 놓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을 유인해야 되고 마치 그 일반 식품을 섭취하면 우리가 수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광고는 일단 무조건 과대 허위 광고로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와 상의 없이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영양제. 그게 식품이든 건강기능식품이든 엄연히 의약품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광고일 텐데요. 오인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광고,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반 식품인데 의약품처럼 광고를 하게 되면 징역 10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굉장히 처벌 규정이 현재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잠은 하루 중 면역 체계를 정비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더는 밤이 두렵지 않게 우리에게 필요한 수면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졸려운 상황이 오히려 근본을 치료 안 하면 위험한 사람들도 많아요. 심혈관 장애 환자라든가 뇌혈관 장애 환자들은 그런 원인을 제거해주고 안전을 확보하고 자야 되거든요. 그거는 꼭 전문의랑 상의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게 음식이든 뭐 약이든. 잠을 잘 다스리고 치료하는 것이 바로 수면 장애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